자식이 가수로 나오는 게좀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운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냥 어떻게 두려운 게 없겠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네. 멜론 원더케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브레이브 사운드, 그 용감한 형제 항상 월카는 작업실 여기서 녹음했어요.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나고 새로운 분들과 녹음을 할때 어색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용감한 형제 오빠랑 녹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조금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녹음을 한것 같아요.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내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시 나오려면 뭔가가 더 improve 돼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없으면 나갈 필요가 있겠나. 그냥 공부를 할까,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할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와, 정말 나는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수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네네. 저는 그 회사가 아니면, YG가 아니면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고, 너무나 가족같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무슨 노래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고 암흑의 시간이 있을 때쯤,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만난 거죠. 그냥 만나서 친구처럼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잘 쓰더라고요, 그 친구가. 스카티. 코디기. 네. 친구가 제가 부르면 이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곡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오 그냥 뭐 가수로 나온다는 생각보단 일단 녹음해보자고 막 심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보고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네요. 좀 다시 내가 가수를 해야겠다. 그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 기사가 나갔잖아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좋은 댓글도 많이 있고, 막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 그렇게. 네. 댓글이 되게 좋았나 봐요. 네네네네.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좋은 얘기를. 또, 제가 요새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나중에 컴백을 하셨는데, 네. 박봄 씨의 봄이 네. 멜론 차트 2위까지 올라가고, 멜론만 빼고 1위죠? 네. 보시고 어땠어요? 소감이 좀 어땠어요? 소감이요?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감사하고, 그거 멜론도 1위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네,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이 용감 형제 오빠가 주신 곡이 너무 좋아서 그게 약간 미디움 템포인데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울리는 곡인가 봐, 이거는. 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딴다다박이 네. 참여했어요. 네네.
그 부분이 있어, 딱 랩 부분이 있었는데, 다라가 딱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예, 마치 21이 같이 부르는 느낌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다라 목소리가 들어가면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이 곡을 딱 녹음 마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도 좀 많이 드시면서 부르셨어요? 아니요, 저 요새 살 빼느라고 지금 잘 안 먹고 있어요. 여전히 좋아하시고? 그럼요. 이 곡 녹음, 보물 녹음하고 네. 누구한테 좀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었어요? 누구요? 회장님도 계시지만 테디 오빠라고 있어요. 라고 있어요가 아니라 테디 최고의 프로듀서님 계시잖아요. 저의 스승님인데 그냥 한 통을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마치 21이 컴백한 것 같다. 아 정말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언젠가 뭐 그런 날이 있을까요? 네. 쉬면서 가장 무대가 그리웠던 순간 중에 있었을까? 우리 친 애들이 하는 걸 제가 다 찾아보거든요. 다라나 시엘이나 민지나 내 무대 위에서 뭐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기다려준 블랙잭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일단 너무 오래 기다려서 미안하고 또 고맙고 막 앞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잘하겠다는 그런 말을 우리 해피 할 거니까 21 재결성 가능할까요? 아, 제 마음은 당연히 가능한데요. 또 뭐 다들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재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